범야권의 근거 없는 정권 폭정과 명분 없는 퇴진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께 진정 어린 사과와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숙의 시간이 먼저입니다. 10일 열린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 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시키고 폭정을 종식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하나같이 정권 퇴진 투쟁에 힘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석회의를 대정부 투쟁기구로 출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후 발표한 성명서는 더욱 가관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국가 자체가 송두리째 없어질 위기라면서 급선무는 문재인 반역 세력을 조기 퇴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반역 세력이라고 취향하며 조기 퇴진시키겠다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야권은 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이유는 잊고 정권 흔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잃은 이후엔 모든 것을 국정농단으로 치부하고 민생을 위한 노력과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폭정이니 퇴진이니 하는 걸 보니 국정농단과 사상 초유의 탄핵이라는 역사적 오점을 남겼던 당의 인식은 탄핵 속초안에 의결된 4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최악의 정권을 탄생시킨 가장 큰 잘못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의힘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폭정과 퇴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야권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권을 흔들 때가 아닙니다. 통합하고 협력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민생 우선의 길을 함께 가야 할 때입니다. 근거 없는 정권 폭정, 명분 없는 퇴진 주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께 진정 어린 사과와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숙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